뮤지컬 캐치 다들 한 번쯤 들어봤지?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나오는 뮤지컬 정도로 알고 있다고? 캐치는 말이야 무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1981년 개막 이후 지난 40년간 전 세계 8천만 명의 관객을 만나온 레전드 뮤지컬 중 하나라고. 올해에는 공연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연 40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캐스트들이 지난 9월부터 내한 공연을 펼치고 있지. 뮤지컬계의 클래식, 캐치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미처 보지 못하더라도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실들을 지금 바로 알려줄게. 지금의 명성과 다르게 1981년 초연 당시 캐치는 모두의 우려 속에 어렵게 무대에 올랐던 작품이었어. 영국의 대표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참여한 작품이었지만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에서 벗어난 원작 특성상 대중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지. 게다가 캐치가 초연된 뉴 런던 시어터는 1970년대 한 번도 공연을 흥행시킨 적이 없었던 공연장이었어. 공연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공연 전날까지 투자자를 찾았을 정도였다니까. 심지어 개막 5일 전엔 여주인공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새로운 배우가 투입된 느라 개막일까지 늦춰지며 악재가 계속됐지. 하지만 개막 이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 각양각색 고양이들의 사연을 엮은 독특한 스토리, 파격적인 안무와 아름다운 음악 덕분에 입소문이 퍼져나가며 전 세계에서 뮤지컬 흥행사를 새롭게 쓴 작품이 되었다고. 뮤지컬 캐치 속 핵심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하는 그리자벨라, 관객들에겐 메모리를 부르는 고양이로 잘 알려졌지만 T.S. 엘리엇이 쓴 원작 시집 노련한 고양이에 관한 늙은 주머니주의 지침서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 바깥 세상을 떠났다가 늙고 누추해져 돌아온 그리자벨라의 사연이 어린이들이 읽기에 너무 슬펐기 때문이야. 작품을 뮤지컬화하기 위해 대본을 쓰던 중 엘리엇의 아내로부터 미발표 시 매혹적인 고양이 그리자벨라를 받고 이 캐릭터를 바로 뮤지컬에 넣었다고 해. 하마터면 이 매력적인 고양이를 놓칠 뻔했지 뭐야. 전문 분장사의 손길이 담겨있을 법한 캐치 배우들의 고퀄 고양이 메이크업, 놀랍도록 정교한 분장은 캐치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직접 소화해낸다는 사실, 40년째 이어져온 캐치만의 전통으로 배우들이 인간에서 고양이가 되기 위해 치르는 중요한 의식이래. 분장부터 가발 착용까지 최대 1시간 20여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들의 분장 과정을 지켜보면 한편의 현대 미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니까. 연기와 노래, 춤은 물론이고 분장까지 척척 해내야 하는 배우들, 당신들을 만능캐로 인정합니다. 캐치에서 분장 못지않게 관객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요소를 꼽자면 실제 고양이를 방불케 하는 배우들의 몸동작일 거야. 요생 2회차는 되어 보이는 배우들의 디테일한 동작들은 컴퍼니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움직이는 거라고 해. 팔을 접고 뻗는 사소한 행동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또한 캐치에는 고양이 캐릭터마다 개성을 살리기 위해 40년 전 초연 때부터 전해져온 특별한 연습법이 있다고 해. 이른바 세 가지 형용사 연습법으로 각자 자신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세 가지 형용사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맞게 연기를 펼치는 거지. 고양이의 빙의한 듯한 배우들의 실감나는 모습, 바로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다고. 이번 초연 40주년 기념 내한 공연에선 이전 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 배우들이 중간중간 관객석을 지나다닐 때 특수 제작된 메이크업 마스크를 쓰고 이동한다는 거야.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게 매력을 100% 살려내기 위한 깜짝 아이디어였지. 객석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깜짝 등장하는 씬이 캐치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거든. 혹시 너무 티나서 몰입이 깨질까봐 걱정된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각 고양이의 실제 분장과 흡사하게 만들어 코앞에서 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니까. 궁금하다고? 12월 6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계속되는 뮤지컬 캐치 동연장에서 직접 확인해봐.